자, 이교 씨는 비티고 익명 게시판에 올라온 미담과 괴담을 확인해 보는 시간입니다. 와. 천사들의 학교에 루시퍼의 등장이라. 멤버들은 새끼손가락을 내밀어 주시고요. 제보자가 누군지 파헤치지 않기로 약속해 주세요. 약속. 하나, 둘, 셋. 약속. 자, 먼저 비티고 미담 사연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긴장돼. 자, 정모의 미담이에요. 제가 읽는 거예요? 같이 밥을 먹을 때면 항상 제가 먹고 싶은 메뉴에 맞춰주고 혼자 먹지 않게 함께해 주는 점이 너무 고맙습니다. 감동이다. 한데? 진짜 미담이다. 근데 정모 밥 먹는 사람이 한 명밖에 없지 않아? 밥 먹는 사람 한 명밖에 없는 것 같은데. 자, 원진 씨의 미담. 제가 피곤해서 옷도 안 갈아입고 잠들었는데 원진 형이 바쁘셨어요. 어머, 무슨 일이야? 좀 쉽지 않네요. 스윗하시네요. 아, 감사합니다. 근데 그러면은 자고 있는 동안 그 벗겨지는 걸 느꼈다는 거네요? 네? 왜 저한테 말씀하세요? 자, 앨런 씨의 미담입니다. 컴백 준비를 할 때 혼자 남아 개인 연습을 하는데 메인 댄스 앨런 형이 같이 나와서 연습을 도와줬어요. 와. 굉장히 또 좋습니다. 훈훈한 이런 미담이었고요. 괴담. 아니, 아홉 명 중에 미담이 세 명밖에 더 있지 않나? 갈게요. 뭐? 앨런 씨 괴담이에요. 엘리니 형의 운동 루틴은 운동 30분 그리고 거울 보기 1시간. 아이고. 이랍니다. 거울 보기 1시간. 괴담인가? 괴담이죠. 자, 다음 갈게요. 나야? 형준의 괴담이에요. 형준이 렌즈가 어디선가 자꾸 나온다. 아, 복사썰. 괴담이야. 진짜 괴담이야. 렌즈가 쓰고 버린. 네, 일회용 렌즈가. 네, 막 그냥 저희... 이게 여기 있다고 싶은. 갑자기 막 내 이불 속에서 나오고 이러면 무섭잖아요. 예전에는 제 옷장 안에서 옷들에 다 붙어 있었어요. 아, 과하다. 진짜 괴담. 괴담이네요. 괴담이죠. 자, 성민이의 괴담입니다. 성민이가 전화를 그렇게 안 받더라고. 와, 와, 이거는 진짜 괴담이다. 맞아. 진짜. 한 번에 받은 적이 괴담이야. 없다는 괴담. 괴담. 진짜. 자, 왜 안 받으셨어요? 밥 먹고 있었어요. 아, 다 이유가 있었다. 네. 아니 근데 그 이유가 되게 진짜 이게 전화를 하잖아요. 이게 네. 뭔가 중요한 일 있어서 전화를 하는 거예요. 너구나. 아니야. 쓰셨나봐요. 나 아니야. 근데 아, 이렇게 네. 전화를 하면은 네, 네. 안 받아요. 한 세 번 네 번에도 안 받아요. 오. 한 다섯 번째면 그때 받아서 아 왜? 너 왜 전화 안 받아? 그러니까 드라마 보고 있었어. 어? 알겠어요. 나한테만 그런 게 아니었어. 전화를 하도 안 받아서 제가 뒤에서 한번 걸어봤어요. 네, 네. 밑에 사과폰은 밑에 뜩 내려오잖아요. 네. 쓱 올리고 그냥 핸드폰을 보고 있는데 안 확인한 게 아닌데 일부러 그냥 무시해. 너튜브 보는데 제가 전화 오니까 쓱 올리고 이어서 보더라고요. 솔직히 정모 형 전화는 그 영향가가 없는 전화인데 네, 그냥 쓸데없이 하는 전화. 그것도 약간 틀린 말은 아니네요. 아 근데 이거는 진짜 실수였어요. 진짜 괴담. 아, 완전히 찐친이시네요. 그럼요. 그렇죠. 네, 찐친들이 할 수 있는 그런 너무 귀여운 그런 괴담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미담으로 앞에 이렇게 해놓을게요. 네. 네, 우리 멤버들이 듣고 가장 감동받은 미담은 뭐가 있을까요? 이 중에요? 이 중에 말씀하시는 건가? 전 아무래도 네, 이 중에 옷을 벗겨준 게 너무 감동이지. 앞에 또 다 말해주세요. 정성이 주어를 붙여줘야 돼. 원진이가 전 상황을 알려줘야 돼. 자고 있을 때 이제 옷을 안 갈아입은 친구의 옷을 벗겨줬을 때. 잠깐만, 그러면은 피곤해서 옷도 안 갈아입고 잠이 들었으면은 안 씻은 안 씻고 그냥 잤다는 건데. 설마 아까 그 댓글이 너무 나 말고 누가 또 안 씻죠? 누구예요? 나랑 성향이 비슷한 친구. 자폭 개그. 자폭 개그인데? 그러니까. 오케이, 알겠습니다. 네, 또 아이고. 다른 분 감동받은 거 여기서 또 아무래도 연습 같이 남아준 게 쉽지 않거든요. 맞아요. 그쵸. 자, 미담 여기까지 하고요. 자, 멤버들이 듣고 가장 소름이 돋은 괴담이 앨런 형의 괴담이. 나? 저거 왜 괴담이야? 형준이의 괴담. 운동 루틴 운동 30분밖에 안 하고 거울을 1시간 본다고? 진짜 본데? 아닌데요 이거는. 1시간은 어떻게 봐요 그러면은? 거울이요? 네, 어떻게 1시간씩이나 보지?
여기 힘주고 저기 힘주고 장난 아니에요. 이렇게 약간 멋있는 척 계속. 사진 찍고. 왼쪽이 좀 더 큰데? 그래서 오늘 좀 잘 먹었다 이러면서 맞아요. 하는구나. 좋습니다. 앨런 씨가 이 괴담을 남긴 사람한테 한마디 하자면은 오버하지 마세요. 오버하지 마세요. 한 시간은 아니다. 한 시간은 아니다. 45분이다. 45분. 45분. 오케이. 아 근데 그 형준 씨의 렌즈가 나왔다고 했잖아요. 가장 의외의 장소에서 발견된 곳은 어딘가요? 오 에어컨 리모컨이 리모컨. 아니야? 에어컨 리모컨 에어컨 리모컨 에어컨 리모컨에 그거는 에어컨 리모컨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붙여놨어요. 박제를 해놨어요. 이렇게 해서 붙여놓은 거 아니에요? 근데 한 개가 아니라는 거. 몇 개씩 약간 붙어있어요. 커스텀이에요. 커스텀. 어떻게 붙이냐면요 그 제 핸드폰 필름 붙일 때 공기 안에 약간만 들어가면 다시 붙이잖아요. 형준이가 렌즈를 거기다 그렇게 붙여요. 공기가 없어요 안에. 공기가 잠깐 다시 들어가면 하면서 다시 떼고 다시 붙여요. 약간 병이 붙이는 걸 약간 좋아하네, 즐기네. 그 완벽하게 딱 붙었을 때 쾌감이 진짜 괴담인데. 진짜 괴담이다. 약간 액체괴물 만지는 그런 느낌인 것 같은데. 그렇죠, 그렇죠. 지존, 지존. 뽁뽁이 누르는 느낌. 약간 그런 것보다 너무 좋죠. 아, 네. 그렇죠. 애기네, 애기. 귀여워. 자, 형준 씨는 가끔 멤버들을 의식해서 신기한 장소에 렌즈를 빼놓기도 한다, 안 한다. 와. 오. 궁금하다요. 궁금하다. 아, 이런 얘기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듣고 나서 그다음에 있는 것 같기도. 이거 잘못됐는데? 가끔 며칠 전에 거실에서 잤는데 거실에 저희가 매트리스가 있습니다. 거기 자려고 하는데 이제 쓰레기통에 넣기를 귀찮은 거예요. 예. 이제 미쳤다. 베개 놔두고 내일 치워야 되겠다 하고 까먹고 그냥 그대로 놔두고. 일어났더니 없어져 있던가요? 네 없어져. 귀여운데? 그러면은 귀여워. 저희 매트리스 그 침대 못도 안에. 근데 자다가 건든 거 아니야? 그래서 사라진 거 아니야? 그렇겠죠. 형 머리 속에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침에 머리 감다가 진짜 모르는 거예요? 몸 어딘가에 붙어 있을 수도 있지. 네, 여러분 잘 보세요. 뭐야? 몸에 잘 보세요. 아니 지금 속보가 들어왔는데 성민 씨가 전화를 안 받는다고 하는데 혹시 그 받을 때까지 전화를 하는 멤버가 있어요? 좀 끈질긴 친구가 김태형이라고 옆에 앉은 친구 있거든요. 네. 왜냐면은 보고 있는데 안 받는 걸 알기 때문에 언제까지 안 받나 보자. 그래서 제가 9번인가까지 한 적 있어요. 그리고 저한테 전화해요. 네. 근데 안 받아가지고 그래서 같은 이제 옆에 있는 사람한테 전화해서 형 성민이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러니까 지금 너튜브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형 전화 좀 받으라 한 번만 해서. 야 너 열정 대박이다. 급한 일이 아니었는데. 그냥 오기가 생겨서 꽤 급한 일이었어요 그때. 아니야 그래. 무슨 애니 보라고 전화했던 거지. 야 이거 꼭 보라면서. 아니야 맞아? 맞아요. 아 그래? 굉장히 귀엽습니다. 좋습니다. 급한 거야 그거. 자.